일단은 돈이 안 들어요. 그리고 세탁하는데 힘들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냥 일상생활 속에 어떤 루틴이 되어서 양말 빨듯이 아니면 내가 오늘 입은 셔츠 빨듯이 그렇게 세탁을 하는 거니까 일상 속에 그냥 당연한 일? 그리고 아, 건강해짐을 느끼는? 또 예민한 피부에 닿는 것들인데 두꺼워지기도 하고 거칠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좀 수고롭지만 이게 다 뒤집어서 하는 일이에요. 저희 생리대의 특징이 다 뒤집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필요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직접 손으로 해외 친구들한테 보내 면생리대를 만들면서 환경에 대해서 다 같이 이야기하고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유도 같이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오늘 하루 좀 잘 보냈다. 만족감 있는 하루였습니다. 그냥 제가 특별해서 기부를 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나 기부를 할 수 있고 또 누구나 기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무조건 주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도 받거든요. 이렇게 함께 해주는 일을 함께 해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받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이걸 굳이 기부라는 표현을 하기도 조금 그러하지만 이런 문화가 그냥 자연스럽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먹는 한 끼가 누군가에게 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거였으면 좋겠고 내가 만드는 생리대 하나가 누구에게 주어졌으면 좋겠고 또 그걸 받은 이가 또 성장해서 또 다른 기부로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로가 모두 기여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몸과 지구를 살리는 소소한 즐거움 함께해요. 함께해요.